조회를 보니까 좀 붉은 소리 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동료들 보더만, 얼굴이 노랗네. 눈도 노랗다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 만약에 여기서 병원 보고 싶어갖고 가서 보면은 핏덩어리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게 또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수십 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거지, 이제. 속이 편해야 몸도 편안하다고 하죠. 간, 담도, 췌장은 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속기관입니다. 모두 복부 내부의 공간을 뜻하는 복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관은 함께 작용하여 소화와 체내 환경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담도, 담관, 담즙이 흐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간에서 이제 담즙이 만들어지면 간내 담관을 통해서 슬개에 저장이 되고,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슬개가 수축하면서 총담관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담즙이 배액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는 일단 후복강에 존재하는 장기고, 이제 일반적으로 개복을 했을 때 바로 보이는 장기는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는 내분비적인 기능을 하는 게 있고, 외분비적인 기능은 이제 소화액, 췌장액이라고 부르는 그런 액을 분비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 계속되는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배를 만져도 복통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변비 중에서도 구토가 동반된다든지 설사가 심해서 어지러움증까지 발생하는 정도라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혈변 중에서 배변 후에 휴지로 묻어나올 정도의 그런 혈변은 단순 항문 질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검붉은 변이라든지 배변 활동과 관계없는 혈변이라든지 평소와 다르게 냄새나 심하다든지 하면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 담도, 췌장을 통틀어 이르는 간 담도계는 구조가 복잡해 수술 난도가 높은 신체 부위로 꼽히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고 전이가 빨라 사망률도 높습니다. 소리 없는 위기, 간담췌, 건강에 침묵을 깨라! 인체 에너지 발전소라 불리는 소화기관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김형욱 소화기내과 전문의. 건강의 첫걸음은 소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심재룡 간담췌외과 분과 전문의. 100세시대 장수비결, 소화기관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박병수 외과 전문의. 소화기관의 경우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부위죠. 특수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담석을 제거하고 이렇게 배액관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배액관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담석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총담관 촬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총담관이 촬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렷하게 돌 같은 건 관찰되지 않습니다. 특수 내시경인 12장 내시경을 통해서 12장의 주 유두부를 관찰하게 되고, 그 주 유두부를 통해서 담관과 췌관의 조형제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진단 목적보다는 조직 검사라든지 담석 제거술, 그리고 스텐트 시술과 같은 치료 시술을 하게 되고, 이런 담관과 췌관의 이상이 있을 때 시술하는 아주 필수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외과적 절제가 필요한 담관암, 췌장암, 그리고 이제 쓸개의 문제가 있을 때 쓸개 제거를 위해서 외과에 이제 수술 의뢰를 하게 됩니다. 7년 전 건강검진을 받던 중 췌장 낭종을 발견한 임필숙 씨. 3cm 이하였기에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하며 크기 증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이제 좀 큰데 가보라 이래서 제 놀랬죠. 그래가지고 췌장 쪽을 이제 조그만한 게 이제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좀 커지는가, 정량이 커지는가 아니면 이거를 추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나 3cm 이상 되게나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수적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마다 CT를 찍었어요. 그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받고 계셨었고, 그 병원에서
영상 검사상 CT 검사상 뭔가 안 좋아 보인다, 좀 나빠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김혁 원장님한테 오셨던 거고, 그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계속 경과를 관찰하시던 분이었어요.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나쁜 놈이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적 처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필요해서 김혁 원장님이 저한테 환자분의 의뢰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췌장이 있는 거거든요. 췌장이 희끄무끄무하게 보이는 게 그 췌장 안에 있던 혹이에요. 이게 다 지금 보이는 게 혹이었고, 단계가 있는데 괜찮은 단계, 걱정스러운 단계, 위험한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검사상에서는 위험한 단계 우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했던 거고. 낭종의 악성 위험도를 판단하고 한 달 전 췌장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낭종의 위치가 몸통이랑 꼬리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췌장 수술, 크다고 얘기하는 수술, 그런 수술들보다는 그나마 쉽게 진행이 됐고 수술 자체도 잘 끝났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디션 양호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피검사하고 오신 거는 다행히 다 좋으셔가지고 이제 또 우리 얼마 전에 주사도 맞았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괜찮은 경과도 괜찮으신 것 같아서, 어쨌거냐면 한 달 만에 오셨잖아요. 검사하러 오신 거는 이게 간격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 석 달 뒤에 오실 거고, 그때 오실 때는 피검사하고 CT 검사도 하고 오실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동안에 뭐 이거를 뭐 제거를 해야 되냐 짠다니 이래서 신경이 써 있었는데, 일단에 그 제거를 하고 나니까 그거는 없어졌죠. 누구든지 뭐 아는 사람들을 뭐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은 건강검진은 꼭 필요하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어떤 부분이 내가 잘못됐구나, 어떤 부분은 내가 괜찮구나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느끼고 또 깨닫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필수라 생각해요. 아니, 장기 자체가 이제 복강한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상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게 소견이 보이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병 자체가 좀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증상이, 병이 좀 진행이 됐을 때 그때서야 증상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좋고, 복부 초음파도 많이 도움되긴 하지만은 초음파 검사로는 이제 췌장을 검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CT 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며칠 후 한 노인복지관에서 임필숙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치매 노인복지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주간보호센터 선생님 도우시는 그 자격증 세 가지를 따고 해서 제가 한 7년 가까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작년 9월 27일 날부터 관두고, 제가 옛날에도 미용실에 있다는 그게 생각나서, 아, 이 미용은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미용 쪽에 관심을 두고 그때부터 이제 미용 봉사를 시작한 것이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주 1회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자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거워졌는데요. 더 좋아진 것 같아. 아니, 봉사 너무 가시해져가지고 이건 안 되겠어. 살이 빠졌어. 응, 좀 먹어. 많이 먹고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네. 괜찮아 보였고 활발하시고 너무 긍정적이시고 좋은 언니였습니다. 그냥 저는 몰랐어요. 수술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수술한 자국을 보았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정말 안타까웠어요. 작은 나이도 아닌데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고, 정말 빨리, 더 빨리 케어되어서 더 밝은 모습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죠.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선물하며 행복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임필숙 씨에게 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봉사활동은 내한테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남한테 내가 주는 것이 내한테 돌아오는 그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이 내 적은 손길을 통해서라도 사회에 조금이라도 하늘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자, 가을이 되니까 선선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가 기본 스트레칭, 기본도 누워서 하는 동작, 여러 가지 동작, 한 열 가지 동작 정도로 하고 또 오후에는 한 40분 정도 동네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 좀 해서 돌고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합니다, 저녁에. 몸을 돌보면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죠.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고 갈 거니까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동안 제가 건강이 허락해 주는 동안에는 사회에 제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하는 미용봉사를 앞으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보약이 아닌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고장나면 그 활동에 빨간불이 켜지는데요. 한 일주 동안 변이 하나가 배가 벙벙이 차가지고 이 방구도 안 나오고 이 변이 예를 들어서 변 보고 싶어하고 가서 보면은 핏덩어리 같은 거 하나 나오고 조그만 콧물 같은 거 그런 게 흘리면서 나오고 그게 또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수십 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엄청 불편한 거지 이게. 그거 한 몇 개월 했을까 그 전 생활을 그다 도저히 안 잡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지 이제 안 돼서. 당시 환자분께서는 복부 불편감과 그리고 잦은 배변 등의 증상들이 계속되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등의 식이 어려움이 수개월간 지속되어서 영양 결핍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쇼크 등의 다른 컨디션으로 인하여 혈류가 유리하게 떨어진다면 허혈성 결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을 찾았을 당시 모습인데요. 혈류가 중단되면서 대장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이상 증상,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해 답답했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말씀, 이제 변명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낫겠다는 자신감이 이제 생겼죠. 수술 들어가 보니까 장이 덩어리 양상으로 굳어 있었고요. 대장암이나 림프종 같은 종양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에 준해서 넓고 깨끗하게 절제하였습니다. 절제하고 나서 문합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이 문합 부위, 연결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낫게 하기 위해서 장루를 설치한 후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장루는 수술 후 한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문합 부위가 확실히 나은 것을 확인한 후에 장루 복원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뭐 먹고 이런 것도 뭐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진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은 뒤로 또 깨서 잘 빠지죠. 예. 소화 잘 되죠. 예. 초차는 막 신경 안 쓰니까 예.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식욕이나 컨디션이 돌아오는 과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병소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컨디션은 분명히 회복될 것으로 식욕도 분명히 돌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시되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장이 되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것들 조금씩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증상은 어떤 원인이다 이 보기는 좀 힘들고요. 진단을 통해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이제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진 시스템은 대장 내시경 검진을 50세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40세 혹은 적어도 45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진을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회복 상태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지금. 받은 것도 물어 다니고 예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회복하기만은 기다려야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죠. 한 달 전 수술을 받은 장석주 씨는 사진 속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밥만 먹으면은 금방 회복이 됐긴데. 네, 전번보다는. 전번보다는 좀 많이 나았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뭐 이 수술한 데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그런 것은 없죠. 일단은 힘이 좀 없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아무 필요는 없죠. 잘 됐어요. 응, 잘 되고 뭐.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살이 많이 빠졌는데 며칠 전부터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는데요. 입맛은 안 돌아와도 그래도 처음부터서는 그래도 한 스푼, 두 스푼 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먹어지니까 말라도 좀 힘이 나고 좀 그렇더라고요. 생존에 직결되는 식욕은 건강의 지표이자 삶의 큰 즐거움이죠. 차츰차츰 일상을 회복하면서 행복의 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일 즙 같은 거 이제 또 뭐 아무튼 부드럽게 소화 잘 되는 걸로 부드럽게 해서 갈아주고 미소로 이제 갈아주고 막 시간 저기 한 대로 먹으라고 저기 했죠. 많이 먹고 그래, 기분 차리고 이제 우리도 놀러도 다니고 저기 합시다. 아 그래 뭐 네. 빨리 나도 지금 한 숟가락 더 먹고 빨리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자네가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나도 고마워서라도 더 빨리 먹어야지. 아니, 뭐 얼른 먹고 기운 차리고 건강해야지. 옛날같이 똑같이 이렇게 건강해야지. 병원에서도 뭘 갖다 가리지 말고 어디든지 다 먹으라 해서 다 될 정도로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좀 삼계탕 그걸 한번 먹어봤으면 그래 사다 주기는 좋은데 그냥 입맛하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래도 맛이 만약 입맛이 들어가면 그것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하면 육회를 좋아하거든. 육회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던 한성수 씨. 그런데 동료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다는데요. 동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며칠 전에 가음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소변을 보니까 좀 붉은스레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동료들이 보더만 얼굴이 노랗네. 눈도 노랗다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랬고. 검사 결과 총담관 암이었습니다.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암으로 불리는데요. 황달까지 왔다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 황달의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상 수치가 1점대, 보통 1.5 이하를 얘기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2까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로 수술을 하지는 못합니다.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서 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 내시경 시술을 해가지고 안에 담도 안에 관을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담즙이 제대로 배액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시술을 시행을 하고 감항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시점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간 쪽에도 아니고 췌장 쪽도 아니라는 딱 중간쯤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담도만 절제하는 수술, 담도 절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담도암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담도암 발생률은 세계 2위인데요. 보통 보면 위암, 뭐, 간암, 뭐, 췌장암, 뭐, 대장암 이런 게 많다 아닙니까? 그래 담도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몸도 건강했는데 설마 암이겠나 하고 건강 뭐 암담하이
그 간이 뭐 가슴이 벌컥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암담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래서 민물회를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다 간 디스토마가 이제 우리 간 내에 기생하면서 담도염을 일으켜서 담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낙동강이나 섬진강이 있는 이 불경 지역이 국내에서도 담관염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회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이제 간 내 담석이라든지 담관 낭종이 또 담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술적 절제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담관암의 경우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초반 한 반년, 1년 정도는 좀 자주 오실 거예요. 한 달이나 석 달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오실 거고, 괜찮겠다 싶으면 그 뒤에는 간격을 조금 늘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괜찮겠다 하면은 뭐 1년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실 건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목표는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은 괜찮다. 이러면 그 뒤에는 이제 1년마다 뵙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건강하게 등산을 다녔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일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뭐 별 뭐 휴증도 없고 또 뭐 피곤함도 별로 없고 뭐 걷는데도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별 한문에 이제 산악 결성이 돼가지고 10년 넘게 댕기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경치를 보면서 그 가는 그게 제일 좋았죠.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올라가고 나면 좋았습니다. 산에도 가고 싶고 또 그 바닷가. 바다 그런 데 가가지고 참 좋은 공기도 쉬고 하여튼 건강 챙기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술을 좀 꺼내야 되겠고. 간, 담도, 췌장은 소리 없는 장기로 불리는데요. 이젠 정기검진을 통해 그 침묵을 깨고 증상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담관암이 이제 예후가 나쁘고 또 치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외과적 수술이 워낙 발달되면서 합병증도 좋고 근치적 절제율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술적 절제가 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항암 치료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병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받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을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검사를 받으시면서 CT라는 좋은 진단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검사 받으시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병원 잘 다니시고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장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장암 같은 그런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꼭 전문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오. 두렵거나 혹은 부끄럽거나 해서 상담을 미루시면은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어렵게 치료가 되거나 피치 못하게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디 상담을 통해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명확하게 한다면은 보다 빠르게 치유 및 회복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